그 이야기별로 뭐 허준 선생이 생각했던 이럴 땐 이런 치료법이 좋지 않을까?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된 것들이 있나요? 엄청 많아요, 엄청.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. 그래서 이제 몇 개 지금 뭐이 제작진이 이걸 뽑았는데 제작진 취향이 참 좀. 또 다른 재미있는 게 있지만. 뭐 이런 거요. 뱀이 귀나 코나 입으로 들어갔을 때. 에? 에? 뱀이 귀에 들어 이런. 뱀이 귀에 들어올 수 있어요? 아니 그냥 옛날에는 숲에다가 그냥 거적대기 깔아놓고 이렇게 자고 그러니까 들어가. 그런 거는 오히려 실뱀 같은 건 들어갈 수 있겠어요. 어두우니까 돈이니까. 없지 않아 그게 뱀이. 이 시대의 주거 공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. 아 뱀이 들어가는 일이 자주 있었구나.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처방을 의사가 해줘야 되죠. 네. 피리를 물지 않았을까? 아니 머리가 흔드는 거 아니야? 이거 알아? 이거 뭐지? 뜸 같은 거 들이면은 반대쪽으로 빠지는 나 그거를 들어가지고. 프레쉬를 이렇게. 뱀 꼬리에 쑥뜸을 뜨는 것도 있고, 그다음에 산초나무 열매 껍질을 넣고 이렇게 하면 아마 못 견디고 나오나 봐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때는 벌을 받는다는 게 가서. 곤장을 맞는 거잖아요. 아니면 저 사람 곤장 치는 사람 아니에요? 아 힘내서 치려고. 힘내서. 아 진짜 너무 웃긴다. 근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면 매품이라 그래. 매품. 흥부전에 보면 흥부가 온갖 알바를 다 하다가 마지막에 대신 매를 맞아주는 알바를 선택을 해요. 매맞기 대행업. 그래서 매품. 그런 알바도 있어. 대리. 어머. 대리로 맞아주면 돼요. 근데 그걸 보고 아, 이 매품이 굉장히 일반화됐구나. 그거를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거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일상적 의학이었던 거. 그러니까 맞았을 때 빨리 회복하는 방법 이런 게 좋겠죠. 그런 거를 의학서에 넣은 거예요. 그다음에 이건 진짜 슬픈 얘긴데 이거 뭐지? 예, 우리가 상황을 한번 추측해 볼게요. 아, 이거 추측한 거예요. 요도요. 배 아파요, 지금. 딸꾹질을 멈추기 위한 밥알이 폐로 들어갔을 때.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거를 짐작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게 기근 때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밥을 먹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. 아예 코에 있는 거를 먹는 거 아니에요? 굶주림을 이기기 위해서 아랫니 윗니 이 잇몸을 이렇게 적셔서 침을 만들게 해서 360번에 나누어서 삼키는 거예요. 이제 한 1000번 하면 이제 배고픔이 사라진대요. 다채로운 즐거움 JTBC